배가 좀 아파. 우리 어때 됐지? 아, 15분이면 너무 그래. 애들 둘이나 나머지 말이야, 그러세요. 남편도 너무 여유롭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애기가 착하게 잘 기다려서. 애긴 잘 놀고? 네, 지금도 근데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따곡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오는 건 따곡질 하는 거죠. 따곡질을 계속해요. 밤에 이렇게 집에 계셨을 때 좀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프고 가진통 같은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좀 약간 심하게 아픈 적은 있거든요. 내신 한 번씩 해볼게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나가야 될 타이밍까지 다 알아요. 알죠, 예. 약간 2cm인데 지금 3cm. 그런 거 진통도 없는데. 알아서. 네. 저거 맞고 나서 조금 아프더라고요, 배가. 이거는 되게 좀 짧게 굵게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되게 여유로워. 여유롭고. 예. 현수 씨 때랑 많이 다르죠? 너무 다른데요? 네. 저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앞으로 다가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왜? 뭐? 벌써 진행이 스물스물 되고 있다는데? 짧고 굵게 올 것 같아, 선생님. 큰일 났어, 이제. 아, 권장님이 우리 마누라를 너무 믿어. 날 너무 출사들하러 보시는 것 같아. 임신의 미안. 신인의 자고. 골반이 좁거나 내 골반이 좁지 않거나. 그러니까 상위 1%인데. 그럼 신근인 거예요. 신근인 자고. 작은 거구나. 상위 1%인데. 진짜 오는데. 와? 와 오는 것 같아? 아파? 지금 뻐근하기 시작하면 내려오는 건데. 많이 내려갔는데? 어, 내려간 것 같아. 어, 많이 내려갔어.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 봐, 지금. 그분 오실 날은데. 어, 성질 날려고 하신다는 거 보니까. 오, 카메라 받으시네요. 분이 오시네요. 잠깐만. 이 집 폭풍으로 내리는 거 봐. 진짜? 내려오고 아마 허리가 아프실 거예요. 더 많이 아파서요. 지금 통약이 들어갈 거고. 호흡 천천히 하고 계세요. 네. 얼굴이 청백해 주셨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모 씨도 지쳤어요. 꽃벌레다 걸린 거예요? 걸리다가 움찔해졌어요. 아, 꽃벌, 오, 야. 아, 참 이런 애정 표현을 잘하시더라 이모 씨는. 배 아프면 누구라도 그렇지. 배 아프면 누구라도 그렇지. 어, 묵직해지면 온 건데, 밭대가 된 건데. 예. 그냥 그런 건지. 예. 네. 네. 편하게 준비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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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긴장된다. 힘 살짝 줘보세요. 자, 들이마시고, 끝. 그렇지. 주세요. 더 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길게 밀어요. 그렇지. 옳지. 내려와요. 내려온다. 더 주실게요.
봐주실게요. 조금만 더 자, 숨 돌고 후 다시 하나 둘 셋 후 그렇지 주세요. 그렇지 주세요. 봐주세요.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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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조금만 더 맞죠. 자, 숨 돌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하 그렇지 주세요. 조금만 더 그렇지 오 잘하십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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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샤샤 자고 아우 잘했어. 여기 머리가 선머니 힘 주면 한 3cm는 보여요. 자기야 머리 내릴 때는 그냥 힘 세면 내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알았지? 어? 힘들어서 머리 내리려면 힘드니까 뒤로 내릴 때 그냥 오실 거예요. 받쳐줄까?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셨어. 항상 오셨어. 알겠습니다. 항상 오셨어. 12시 12분. 들이 마시고. 네? 옳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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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옳지. 옳지. 나오겠어요. 나왔어요. 옳지. 잠깐만요? 예. 12분에 선생님 오셨잖아요. 예. 지금 나온 건가요? 네, 나온 거. 와. 아빠. 손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잘 고생하게 되세요. 어? 아이고야. 우와. 아이고, 땡그라. 아이고. 땡그라. 자기 내 위에 땡그리 있어. 자기 내 위에 땡그리 있어. 아, 어떡해. 아. 아. 아이고, 이뻐. 어, 안아줘, 자기야. 울지 마. 아니, 울지 마. 울지 마. 아이고, 엄마 목소리 들렸어. 우리 지아는 저걸 16시간을 했는데. 와. 네. 안 아프고. 야, 한 손에 캠코더 한 손에. 오, 부장님 이렇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캠코더 들고. 부장님, 이렇게 만져주는 거 있고요. 먼저 콧구멍 쪽에 다 뚫려져 있고 있으시고요. 떨어져 있고 안쪽 귀구멍 보이시는 거 있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다 잘 떨어져 있고 안쪽 귀구멍 보이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뒤꿈치 보이는 게. 어우, 우량하네요. 자, 그럼 하나, 둘, 셋인데 다 잘 떨어져 있고요. 영상도 괜찮고. 그런 모습 엄마한테 좀 찍어서 보여주자. 아, 감사합니다. 으쌰. 아이고, 씨. 야. 다이어트인데? 폭풍 다이어트야. 병원 도착 6시간 14분 만에 폭풍 다이어트를 성공했어. 근데 이거 차라리 쟤 있을 땐 탱탱하게라도 했지. 없잖아 그러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복근 운동이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애기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어머 애기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어머 4kg 넘었어요. 진짜요? 4.2kg 53cm라고요? 우와. 뭐 제가 좀 이렇게 표정 봤어? 아니 안 하는데 묵직해. 아니 아니 그렇게 큰 집 올라왔는데 너무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3.5kg 때 내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떡볶이로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이거 찍어줬어?
어떻게 얘 밑에는 지범이고 위에는 선아미 같아. 닮았다니까. 닮았어. 섞어놨다니까. 4.18 기록이다 또. 어쩐지 애가 좀 큰 애처럼 다 뚜렷한 거야. 근데 너무 수월하게 해놨어. 4.18. 아무렇지 않게 났어. 4.2kg를. 앵그리 엄마의 넷째 도전기 모임. 나 그 얘기했어 아까 전에. 저 이 정도면 넷째 낳겠다고. 뽀뽀 이래도 오 이러더니 애 생각하니까 그냥 점프를 안 해. 그러게 왜 잡채를 했어? 아, 오빠가 말했잖아. 내가 뭐? 오빠가 잡채 하라며. 내가 언제? 진심으로 화났어요, 혜미 씨 진짜. 오빠 하랬잖아, 아까. 자기가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내가 언제? 내가 해달랬었어? 그래. 일부러 그랬지. 아닌 것 같은데. 자, 돌려볼까요, 테이프를 한 번?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럼 꽃게무침이다. 꽃게무침 할 때 뭐 필요해요? 대파.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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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먹고 싶어? 응. 그래. 근데 잡채 해봤어? 안 해봤어. 처음이야? 그래. 지난번에 먹어봤다는 얘기는 뭐야? 뭐? 그거 한 번도 안 했다 그랬냐? 아 진짜. 내가 뭐 도와줄까? 아 됐어. 아유. 억지는 피내지 마. 아니. 나는 안 나나 이렇게 하면 하긴 할 수 있어 원래. 그리고 그냥 어머님 오셨을 때는 자꾸 내 편 들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령껏 해야죠. 어, 네. 저는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또 불편했구나. 그게 원래 아들이 잘해야지 며느리가 사랑받는 거. 그런 것도 몰라 먹겠네? 그건 처음 해봐갖고. 부엌에 들어오지 말아야겠어. 아니 너무 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누가 그게 사람이. 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머님 계실 때는 엄마 편을 들고 저랑 있을 때는 제 편을 들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남편이 잘 해주면 정말 평화롭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평화로웠다. 저 또 왜 저러겠죠? 오지 말라 그런다고 또 저렇게 낮잠까지 잘 건 뭐 있어. 일부러 잘하시는 거죠?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오빠 뭐해? 시아 엄마가 재워줍니다. 오빠. 어머님 방에 계실 땐 또 얼른 와서 좀 그려줘야지. 빨리 와 도와줘.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이고, 몸이 안 좋았구요. 아유 거물이야 이거. 아 다리 풀려. 시금치만 씻어줘요. 나 못 씻겠어. 시금치 왜 못 씻어? 그거 또 나오면 어떡해. 빨리. 제가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네, 표정 밝아졌잖아요. 아유 그랬죠. 알았어 재워줄게.
먹을게. 너 배 안 고프잖아, 그지? 자, 우리 지아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면 많이 먹읍시다. 오우야. 두분은 시부네요. 네. 저의 어떤 젊었을 때 좀 우리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와이프 앉혀놓고 100% 다 하는 것만 아니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혜미야, 밥 안 쳤어? 아, 맞다, 아니요. 아, 맞다, 아니요. 우리 밥 먹을 수 있어? 준우는 아사나요. 준우는 웬젠가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지금. 지아야, 태어나서 엄마 이렇게 바쁜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이 반성이 되셨죠? 저 이제 반성했어요. 왜 그러지? 엄마, 가, 가. 혜미 혼자 다 알아서 하는데 괜히 있으면 더 부담돼. 아, 그래도 될까, 혜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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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 앉아서 커피 한 잔 줄까? 응? 커피? 혜미 커피도 잘 타. 그건 익히 알고 있어, 믹스커피. 맛있게. 자, 안녕 해봐, 준우야. 우와, 말도 했네, 금마? 너 금마 안녕이라고 그랬지? 네. 너 금마 안녕이라고 그랬지? 네. 금마야, 해봐. 안 돼. 안 돼, 해봐. 안 돼. 안 돼, 해봐. 뭘 하는 거야? 야, 너네 캠핑하는 거 같아, 지금 둘이. 응? 아, 밥. 아, 완두국. 잡채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 되겠지? 모르고. 이제는 같이 해달라고 해보시지요, 아가씨. 네. 아, 잡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마지막 자존심이야? 다른 건 내가 해줄게. 그럼요. 어떻게 만들어낸 잡채인데 완성은 그쵸, 혼자 해야죠. 강된장. 와, 오늘 강된장까지 배우는 거야? 잡채 먹고 기절하지 마. 그래, 잡채 먹어보고. 잡채 먹고 또 해달라고 맨날 해달라고 노래나 부르지 마세요. 시작하라! 냄새가 정말 고소하고. 잘했어요. 다 했어? 응. 오늘도 나도 할까? 잘했어요. 맛있지? 저 뿌듯한 표정. 잡채 뭐 홈쇼핑 이런 거 가져가지 마, 힘드니까. 이 시간이면 뷔페 차려도 됐을 것 같아. 뷔페 차려도 됐을 것 같아. 어우, 진짜. 뭐 결국에 엄마가 다 해줬네. 현수야. 됐어. 스쿠폰이 지겹지 않아? 스쿠폰이 지겹지 않아? 밥 다 됐다. 들어갔잖아. 밥 다 됐다. 네. 밥이 왜 이래요? 야, 이거 생쌀이잖아. 설마 잡채도 있는데 밥이 이상하려고요? 예. 밥이 왜 이래요? 저거 잘못됐나요? 밥이 왜 그러지? 밥을 닦아야 돼. 좀 덜어야지. 안 되겠다. 맛있어. 저 밥 먹어볼래? 먹어봐, 한 입.
호박 한 번만 먹어봐, 성공한 거. 안 익었어요, 혹시? 밥이? 구랭이도 안 익었어. 이 밥은 좀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안에. 뜨아! 그거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인데 깝깝하죠, 깝깝한데 그래도 가상치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양을 한 건 또 처음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담그면 여기 찰랑찰랑 요건 줄 알았어요. 그 쌀이 이만큼 하면 물을 더 넣어야 되는 왜 그런 걸 못했지? 되게 당연한 건데. 아, 참. 또 먹고 싶네요. 야. 반찬은 저렇게 맛있는데 네. 밥이 없네. 아, 저게 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 네, 네. 아. 자. 맛있죠, 어머니? 나 한 입 줘봐봐. 아까 맛볼 땐 맛있어. 소리는 맛있는 소리겠네요. 네, 맛있네. 맛있으시네. 아까 맛볼 땐 맛있어. 뭐 계속 드시는데요? 맛 없으면 저렇게 못 먹어요. 혜미야. 응? 오. 이거 맛있어, 어머니. 진짜 맛있어. 엄마 가르쳐줬지? 좀 해줬지? 나 안 해줬어. 네, 좀 맛있어. 이거는 내가 했지만 이거는 아니야. 되게 맛있다. 칭찬한 거야. 자기야, 나 맨날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너는 입방정좀 떨지 말고. 진짜? 입방정이 신이래요, 입방정이 신. 딱 하고 넘어가게, 허니 좀 제발.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안 해줬단 말이야? 응. 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어. 잘했네. 엄마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네. 국물 최고 해봐. 아, 지금 그만 최고. 돈 많아봐. 돈 있으면 스트레스야. 그만큼 더 스트레스 많겠지. 그 돈 지키려는데. 내가 3억짜리 1000원밖에 안 돼. 100원짜리 200원짜리 제일. 왔어? 어, 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괜찮아? 어? 아파? 아니야.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거야? 엉덩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애기 왔다. 정말 말 그대로 선물 포장이에요. 아, 들어오세요. 어, 애기 왔다. 애기 왔다. 네. 애기 이렇게 볼 수 있나, 송이가? 어머, 또 더 이뻐. 오, 이뻐. 어, 이뻐라. 우물우물 씻고 있어요. 코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어. 이만 아우 이쁘다. 이렇게 조그매요. 아가 안 보여. 이뭐내 모습을 좀 이렇게 네. 얼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어, 보조개 너무 들어간다. 어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조개가 보여요? 네. 머리카락 봐봐. 어떻게 이렇게 올 때는 많아? 오빠 머리 안 보여서. 뭐다? 뭐래? 누구야? 어, 어떡해. 아, 이따. 또 그랬죠? 그랬죠? 우리 나도. 우리 나도 있잖아, 오빠. 사모다,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늘은 고생 많았죠? 고있다. 아, 예쁘다. 오. 아이고. 보조개 들어가, 어떡해. 양치해서. 너무 좋아, 형이야?
아이, 오늘 미안해. 왜? 어, 쌍꺼풀 됐어요? 네. 쌍꺼풀은 없는데 보이나 봐요. 미안하다. 어, 예쁘다. 아빠 닮았어, 이거 주둥이는. 아빠 힘들지, 아가. 너무 감격해서. 이게 정말 내 뱃속에 열 달 동안 있었나. 이렇게 이쁜 아가가 있었나. 그냥 다 신비로운 걸. 하, 그 감격은 말로 표현 못해. 조금만 더 세워줘 보세요. 예. 아기 힘들지. 힘들었어. 야, 선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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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엄마? 눈 떴어. 선물아, 선물아. 선물아. 너무 속도. 선물아. 어머, 눈 뜬다. 어. 번씩 저렇게 모유를 주더라고요. 예, 선생님. 일곱 번씩. 선생님 왔어요. 좀만 기다려. 어우, 짜증났어. 넣어줄게. 아, 이거 어떻게 돼? 좀만 기다려. 어우, 짜증났어. 넣어줄게. 좀 이렇게 좀 감추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네. 빨래터 아주머니들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냥 아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 배고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젖병은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더 빨고 그래요. 제품 속에서 이제 우리 선물이가 선이가 젖을 빨잖아.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그때가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이란 단어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아버지! 내가 하는 것도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할머니가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들고 대변을 봤을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애기들도 대변 소변 다 하더라니까요. 당연하죠. 사람이네요. 먹었는데 밥을 안 먹는데 네. 아 거꾸로 잠깐만요. 붙이는 게 있는데 거꾸로 됐어. 이게 뒤에요. 그쵸? 이게 뒤에요. 아이고, 다 끝이 간다. 그래. 쭉. 그래. 주워. 이렇게 해서. 얹어놓고, 요 뒤에 옷도 이렇게 내려야지. 편하지, 애가.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겉에기. 그러면 손 놓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야 여기 먼저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고 어머님도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남이 어쩔 수 없나.
가세요. 아, 저거로 가세요. 못생긴 거로. 예. 뭐 필요하죠? 선. 베풀 선자. 하나. 저희 아이가 베풀 선이고 좋네요. 아, 이쁘다 이름. 우리 네. 그 태교 여행 갔을 때 태양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네. 태양 보시면서 태양의 선, 그 다음에 아들의 선. 오, 영. 네. 그 다음에 베풀 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오. 선물에 오. 선자도 되고. 아 진짜. 네. 네. 와. 이거 보시고요. 여기에 아이 이름 선물이랑 선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축하. 네. 지금 쌈을 축하하고. 가시는 데마다 뭐 인사 받느라 바쁘시겠어요. 훌륭한 것도 보고 뭐 그냥 막 대이 많고 그런 것도 보고 뭐. 주민등록증 나오나요? 아직 저 17년인가 기다리셔야죠. 아직 한 살입니다. 네. 예. 아, 번호가 좀. 우리 항상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송이하고 제 이름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함께 우리가 살 거라는 거. 그 순간 막 기운이 싹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나 애기 있는 줄 알았네. 어? 아빠. 애기 소리 나니까 난 갑자기. 배고파서 우는 거 영상 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주민등록 번호 나왔어. 진짜? 아. 주민등록 등본이야 이게. 가자. 주민등록 번호 봐봐. 강선. 어. 나 외울 수 있나 봐봐. 숫자 약한데 잠깐만. 아니 내가 다 외웠다니까. 어, 그래 해봐. 14611. 06, 1406 하나하나, 응. 그 다음에 하나. 맞아. 맞아. 아유, 너무 예쁘다. 우리 선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 선이 사랑해.